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 정말 믿기지 않지만 예, 구독자 1만 명이 된 것을 정말 예, 아 감사합니다. 축하한다기보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1만 명이 되었을 때 Q&A를 이제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가지고 Q&A를 찍기 위해 새로운 이 카메라와 함께 왔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에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하나하나 낱낱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만 구독자 축하드립니다. 가볍게 앞으로의 계획 및 목표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철권 연습은 부단히 이렇게 계속 뭐 좀 즐기면서 할 것 같고, 근데 지금 그 한국은 지금 되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막 QR코드까지 찍고 다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좀 분위기가 조금 틀려요. 그래서 그 고투 트래벌이라고 그 관광을 다니자. 저는 아직 일본 와서 관광을 다녀본 적이 제대로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여기 카메라도 생겼고 해서 쉬는 날에 철권 연습도 하고 이제 관광을 조금 다니면서 브이로그도 한번 찍어볼 계획입니다. 예. 오늘 색깔 무슨 오늘 회색입니다. 예. 그리고 철권을 시작한 계기가 궁금해요. 그리고 카즈아를 집중적으로 파기 시작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철권을 시작한 계기가 그 제가 초등학교 때였나? 다들 이제 새해가 되면 세뱃돈을 받잖아요. 이제 제가 뭔 모르는 나이에 이제 세뱃돈을 이제 어디 저기 그냥 제가 그 좋아하는 저기 책상 쪽 위에 올려놨단 말이죠. 근데 그 이제 설이 지나고 갑자기 그 돈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저희 친형이 그 돈을 이렇게 쓱 해가지고 그 자기 돈이랑 합쳐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 1을 사왔습니다. 집에. 네. 부모님 몰래. 그래서 그때 사온 타이틀이 아예 기억나요. 메탈 슬러그 1, 2, 그리고 철권 3, 그리고 위닝 11 이렇게 였는데, 그래서 저한테 철권 할 사람이 없잖아요. 맨날 저기 컴퓨터랑 놀 수도 없고. 그래서 저한테 강제로 이제 저를 자리에 앉히더니 그 당시에 폴 피닉스라는 캐릭터로 저희 형이 그 이지선다라는 개념을 그때 처음 알려줬습니다. 저희 붕권 그리고 낙엽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지선다라는 거야.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려운 단어였는데 저한테는 그때부터 이제 이지선다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되고 철권을 입문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가오는 시즌 4 어떤 기술을 받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카즈아에게도 웬어퍼를 달라. 뭐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웬어퍼의 부재로 이 캐릭터를 쭉 했어서 그런지 지금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예, 다들 그러다시피 본인이 하는 캐릭터가 되게 좀 많이 좀 희망사항이 많잖아요. 물론 저도 그랬었고, 근데 지금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 카즈아 유저가 정말 적어요. 정말 적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의 상태가 이제 카즈아가 더 레어리티하고 유니크한 캐릭터인 것 같아서 진짜 하는 사람만 남은 캐릭터? 그래서 오히려 저는 희귀해서 지금의 상태도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새로운 뭐 좋은 기술까지는 바라진 않고 그냥 높으면 안 되길 바라는 정도입니다. 저는 형 다른 게임 해볼 생각은 없어? 근데 이제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다른 게임을 요즘 좀 하는 게 롤토체스 정도 있습니다. 롤토체스 철권 롤토체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롤토체스는 해보니까 이 철권은 되게 피지컬적인 게임이잖아요. 막 한 번 실수하면 뭐 진짜 거의 위험하고 이런 수준인데, 근데 롤토체스는 좀 힐링 게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뭐 체스나 장기 하듯이 말을 놓고 기다렸다가 그 기다리는 타임에 좀 숨 좀 돌리고 이런 좀 뭐랄까 힐링스러운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철권 롤토체스 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카즈야 곰 제외하고 어떤 캐릭이 가장 좋고 싫어요? 가장 좋은 캐릭터는 개인적으로 아머킹을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아머킹을 테켄킹 위로 간 적이 없어요. 아머킹 기술이 멋있어가지고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아머킹의 그 다음으로 좀 기술도 멋있고 좀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캐릭터인 것 같고,
뭐 여자 캐릭터 중에서는 조시인 것 같아요. 예. 다룰 수 있는 캐릭이 몇 개예요? 카즈야, 쿠마, 팬더, 헤이아치, 데빌진, 진카자마, 아머킹, 드라곤오프 인 것 같아요. 예. 예. 엠페러 이상 캐릭터만 골랐는데 이렇게 해서 8개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그 밑으로는 뭐 조금만 할 줄 아는데 예. 그 엠페러 이상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카즈야, 헤이아치 풍신 배우는 애니메이션 아이디어 누구 겁니까? 너무 귀엽다는데 그 예전부터 제 인트로랑 아웃트로를 만들어 주신 분인데 그분이랑 이제 회의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대화가 잘 돼가지고 아이디어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두 명의 합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요즘 그걸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철권 개발하신 그 하라다 디렉터 분도 그것을 이제 트위터에 언급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게 2부를 만들려고 노력 중인데 여러분들의 그 열혈적인 응원이 좀만 더 있으면 2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많이 응원해 주세요. 프롬 게임 신작 하실 예정이신가요? 여러분들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다크소울 유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크소울이 잘 만든 게임이긴 해요. 예. 여러 방면으로 잘 만든 게임인데 그 일단 뭐 맵 설계도 되게 잘했고 사람 열받게 하는데도 아주 잘 되어 있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프롬게임 되게 재밌는데 제가 저번에 프롬게임 어쩌다가 한 적이 있었냐면 말실수를 한번 했어요.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 회사 한번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스트리밍을 하다가 어떤 시청자분께서 다크소울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아니 뭐 그 게임 뭐가 어렵습니까? 이제 제가 실수를 말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내가 보내주겠다 깨라 해서 아니 뭐 그게 뭐 어렵습니까? 해가지고 했다가 결국 1, 2, 3을 다 깼어요. 1, 2, 3을 다 보내주셔가지고 사람들이 깼는데 이제 그거 깨고 느낀 점이 와 진짜 이 진짜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가 느낀 게 1번이고 2번은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구나 싶었고 근데 그 게임이 진짜 되게 좀 클리어하게 되면 좀 성취감이 있어요. 되게 네, 스토리도 좋고 잘 만든 게임이었다고 생각은 해요. 재밌었습니다. 그런 게임. 근데 신작은 나오면은 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일 끝나고 오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오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밸런스 질문입니다. 랭맷이 부득이하게 한 버튼을 못 쓰게 된다면 오른손을 뺀다. 오른발을 뺀다. 랭맷에서 카자를 할 때 만약에 왼손 오른손 못 쓴다면은 저는 오른발을 뺄 것 같아요. 이제 좀 생각해보면 오른발을 빼면 나랑을 안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럼 좀 어렵겠구나. 근데 이제 제가 왜 오른손을 살리려고 생각했냐면 오른손은 이제 뒤 오른손 왼손으로 스크류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초풍으로 띄워서 이제 어떻게든 초풍 세 번을 맞추고 신스크류 시켜서 이제 콤보는 되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이시던데 아예 일본에 사시는 건가요? 네, 그 제가 그 일본에 는 1월에 왔고 이제 취업을 통해서 1월에 왔는데 지금이 이제 9월이니까 한 3개월쯤 지나면 이제 1년차가 되는 것 같아요. 카즈야 미러전이면 다 이길 자신 있나요? 카카전 자신 있습니다. 예. 자신 있는데 진짜 뭐 엄청난 뭐 네임드 아니면은 좀 저도 좀 자신 있는 편이라 예. 카카전 좋아합니다. 저도 철권 카즈야를 하면서 제일 힘들고 좌절했을 때와 제일 뿌듯했을 때 뭐 가장 좌절했을 때는 대회에 나갔을 때 일단 이제 사람들이 워낙 이제 카즈야에 대한 파이법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쉽게 광탈당했을 때 그때 너무 좀 좌절스럽더라고요. 이제 대구에서 이제 만약에 서울에 있는 대회를 간다 치면은 이제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뭐 KTX 타면 2시간인데 근데 KTX를 안 타면 4시간이에요. 그래서 한국 있을 때 그 왕복 거의 뭐 8시간 뭐 많게는 8시간 뭐 이런 왕복되는 거리를 다니다가 와 이게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와 그때 내가 왜 더 잘하지 못했나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대회에서 졌을 때 그때가 좀 좌절감이 많이 들었었죠. 근데 뭐 반대로 제일 뭐 뿌듯했을 때는 대회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장면이 이제 그 하이라이트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남코 그 e스포츠였나? 거기도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뿌듯하더라고요. 되게 진짜 열심히 했던 장면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아주고 저 장면을 좋아해 주는구나 이거를 보고 그때 좀 희열이 느껴졌었어요. 아 철권하면서 이런 부분이 되게 또 색다른 재미 중에 하나구나. 되게 좀 그때 좀 감동적이면서 신기했어요. 와우 축하드립니다. 혹시 제자 생각은 있으신가요? 제 주제에 무슨 제자가 예 전 아직 좀 멀었죠. 좀 더 저는 이제 실력을 좀 쌓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다들 그 스트리밍에 피드백 그거 요청하는 거 있으니까 그걸로 많이 예,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 형님 아케하바라 철권 아케이드에는 시즌 업데이트 몇 가지 되어 있나요? 그 남코 스가모 있는 오락실 갔었는데 거기에 가니까 시즌 3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었고 거긴 이미 철권력 업데이트가 되어 있었어요. 파쿰람 리로이까지 있었고 스팀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업데이트가 웨이브 팁과 추천 연습 방법을 알고 싶어요. 근데 질문하고 나니 올리신 애니에 초풍 배우는 카즈야 같네? 아 이거는 저기 여기 여긴가? 아 요 위에 보면은 여기 링크를 띄우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그 웨이브랑 저기 뭐야 연습 강좌를 제가 예전에 만든 게 있는데 저는 사실 프랙티스 모드를 잘 안 해요. 진짜 뭐 딜캐를 따로 확인할 게 있어서 프랙티스를 가는 적은 종종 있는데 저는 그 웨이브 연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케이드 때부터 그 3 때부터 해서 그런지 웨이브 커맨드 입력이 손에 익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랙티스 모드를 안 한다 했잖아요. 아케이드 실전에서 웨이브를 두 번씩만 쳤어요. 두 번씩만. 두 번씩만 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두 번은 완벽하게 칠 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 치고 참았다가 두 번 치고 또 참았다가 두 번 치고 이러다가 두 번 치고 한번 잠깐 참았다가 두 번 치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속도를 늘려가다 보면은 이게 금방 늘어요. 금세 늘고 그리고 처음부터 빨리 하려고 하면은 뇌정지가 와요. 아 이게 이 박자가 맞았나? 이러다가 이제 뇌정지가 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두 번씩만 웨이브 끊어서 하는 연습을 하시면 금방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즈야를 선택한 이유. 카즈야가 제가 그 철권 6 때부터 뭔가 좀 남달라 보였어요. 지금까지 카즈야 캐릭터는 뭐 태그 1 때부터도 했었지만 근데 그때는 그 정도까지의 뭐 매력이 느껴지고 그런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근데 6 때 가니까 제가 6 때 아마 고등학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쯤 나이 때 되면은 뭐 진 카자마라든지 데빌진이라든지 그런 캐릭터가 좀 인기인데 저는 왠지 카즈야가 되게 더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성미가 뭐 진 카자마보다는 이제 좀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카즈야가 초풍 소리 이제 초풍 신고 쓸 때 나오는 그 기압 소리가 좀 되게 시원시원하고 좀 스트레스 풀린다 해야 되나? 그래서 좀 그런 게 좋아서 카즈야를 쭉 그때부터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키보드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키보드는 한 빨강단쯤 되지 않을까. 일본에서 사시게 된 계기 또한 정착하실 때 힘든 점 궁금합니다. 제가 살게 된 계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일본으로 갔어요. 철권을 접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제 또 알게 됐고 그래서 일본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일본을 갔다가 그때 이제 좀 충격을 받은 거였어요. 저는 막 길거리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고 서비스 그 같은 문화도 그때 어린 나이잖아요. 고등학생이면 갔는데도 되게 그 친절한 모습을 보고 좀 그 당시에 되게 좋은 이미지가 너무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본어 전공을 해서 일본어 전공을 살려서 지금까지 이제 와서 일본에 있는 기업의 면접을 보고 그래서 정착하게 됐는데 힘든 점은 일단 그런 게 좀 있죠. 가장 좀 1차원적인 부분은 음식 문화가 틀리니까. 근데 저는 음식은 벌레 빼고는 다 잘 먹거든요. 그래서 일본 음식이 맛있고 한데 가끔 이제 뭐 한국에 있을 때는 김치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냥 평소에 주변에 눈앞에 보이니까. 그래서 매운 음식이 가끔 좀 그리울 때가 있고 근데 요즘은 저기 세유 마트 가니까 한국 김치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국 김치만큼 맵진 않은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음식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맛있는 것도 많고 하니까 잘 달래지면서 지내고 있는데, 사람들이랑 대면할 때 대화가 안 통하면은 살짝 이제 사람들이 그 뭐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좀 살짝 그 기피하려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힘들었던 거는 말이 좀 소통이 힘들었을 때, 그때가 좀 힘들었죠. 혹시 출퇴근을 웨이브로 하시나요? 아, 저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데, 그 졌을 때도 나이스 하시던데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철권 6 할 때는 이제 몰라서 좀 질 때가 많았어요. 되게 7 들어와서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서 왜 졌는지 이런 이제 이유라도 좀 알게 되니까. 저는 6 할 때는 화가 많이 났었어요, 되게. 근데 요즘은 왜 졌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걸 이해하면서 좀 하는, 이해하는 저기 생각이 조금 생기니까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의 시그니처 이 심혈과 함께 하면은 이 심혈과 함께 하면은 절대 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스트레스 받다가도 살짝 이렇게 반감되는 느낌이에요. 예. 본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기원초 무조건 성공 vs 4초 스크류 무조건 성공. 기원초 무조건 성공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름이 왜 이카리인가요? 이카리라는 그 닉네임을 쓰게 된 게, 그 제가 이제 대구에서 그 지낼 때 제가 자주 가던 오락실이 홈런 오락실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철권하면서 알게 된 형님들이 팀 이름이 이카리였어요. 되게 그 당시에 철권 6대 엄청 이제 강한 형님들이었는데, 되게 이제 소중한 팀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그걸 지금 쓰고 있고, 뜻은 분노라는 뜻인데, 솔직히 이게 한국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정서에서는 되게 멋있는 그런 닉이었죠. 아예 팀 이름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막상 일본에 와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저한테 그 분노잖아요. 이제 저한테 저 그거를 부를 때마다 좀 제가 좀 이제 뜻을 이제 알고 일본 정서를 이해하게 되니까 조금 이제 살짝 뭐랄까 살짝 부끄러운데, 이제 물어봤어요. 일본 사람한테 이 이카리라는 닉네임 좀 이거 중2병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 그런 거 아니고 근데 이카리 뒤에 뭐 특수기호 이런 거 들어가고 이랬으면 살짝 중2병일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래는 그렇습니다. 분노라는 뜻이고, 제 소중한 팀원의 그 팀 이름을 따와서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그 IPO 구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닉네임은 계속 이카리로 이제 예전부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이카리를 쓰게 됐고, 이카리님이 쓰시는 레버에 대한 리뷰를 보고 싶습니다. 괜찮게 썼던 레버가, 마음에 들었던 레버가 두 개 있어요. 그 쿨잼 레버랑 그리고 풍신 레버인데,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일본에 올 때 여기는 이제 살러 온 거니까, 생활을 하러 온 거니까 이제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이스틱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들고 왔거든요. 거기에 꽂혀있는 풍신 레버를 들고 온 건데 두 레버 다 정말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그 풍신 레버를 더 많이 쓰고 있고, 풍신 레버가 일단 그 설계되어 있는 그 플레이트랑 그리고 그 헤드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심도 있게 만들어져 있는 그 설계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기호에 맞게 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신 레버는 제가 평소에도 데스매치라든지 뭐 대회에서도 많이 썼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리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형님 그 카즈야 보라색 히트 이펙트 모드 알고 싶어요. 요즘 많이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그 보라색 이펙트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근데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드릴 수가 없고, 어떤 외국인 분께서 그 팬메이드로 만들어주신 건데, 원래는 개인 소장이었대요. 본인만 쓰려고. 근데 그거를 한국에 보내준 사람이 딱 두 명 있대요. 저랑 이제 크레이지 동팔 형인데, 카즈 하는 유저 중에 자기가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이걸 줬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남들한테 못 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로 받은 거랑 공유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 이펙트인데 되게 좀 깔끔하니 예쁘긴 한데, 이제 제가 만든 거면은 다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예, 쓰세요 하고 하겠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 카즈야는 왜 계급이 안 오르는지 알고 싶어요. 카즈야 캐릭터 자체가 일단 기술이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쓰기가 좀 많이, 좀 연습을 많이 요하고,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도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이제 철권에 나오는 거의 30-40명 되는 캐릭터의 기술의 후 딜레이를 알아야지
카즈야로 이제 반격을 하면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카즈야 캐릭터만 잘 알게 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을 이해해야 좀 이길 수 있는 그 뭐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적을 알아야 그 하여튼 뭐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에 그렇기 때문에 그 철권 30~40명 나오는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도 생겨야 되고 그 카즈야를 플레이할 때의 그 콤보 그 미스가 안 나게끔 할 수 있는 그 연습량도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2년에서 3년 정도 하다 보면은 그 이해도가 생기면서 계급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간에 올라가기가 좀 힘든 캐릭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곰 캐릭터를 더 잘하신 걸로 아는데 왜 카즈야를 바뀌신 건가요? 이거는 그 모함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저기 제 그 본방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밈처럼 놀리고 계신데 곰은 솔직히 애정 있게 하긴 했었어요. 제가 5 때부터 5 때 철권 5 때 곰이 정말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가지고 비인기 캐릭터라서 좀 유니크해 보여서 시작했다가 6 때도 좀 열심히 했었는데 세고 나서 곰이 많이 좀 좋아졌어요 초반에. 근데 이제 시즌 3 때쯤 곰이 하향되면서부터는 아예 좀 재미가 없어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곰을 되게 애정을 갖고 예전부터 카즈야랑 같이 병행하면서 열심히 했던 건 맞는데 근데 더 잘하고 그런 거는 루머입니다. 예. 그건 이제 밈으로 사람들이 놀리는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락 양행 잡기 패치 vs 일반 카즈야 더블 어퍼 가능. 당연히 카즈야가 이 호밍 기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예전에 잠시 줬었던 예, 양행 잡는 나락 이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권 시리즈 애니는 어떤가요? 아, 철권 시리즈 애니 이게 근데 이게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인데 제작하시는 분이 많이 힘들어요. 거의 하나 2분 만드는데도 이제 보는 분들은 되게 재밌는데 이제 이렇게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한 달 넘게 걸리거든요. 한 달 반 뭐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요즘 좋아해 주시고 뭐 어떤 외국인은 돈까지 주겠다고 더 만들어주면 안 되냐 이런 막 그거 보면은 정말 진짜 요즘 무수한 관심에 감사드리긴 한데 아직 그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좀만 더 응원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좀만 더 저기 많이 저기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고 봐주시면은 진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카즈야가 성능 면에서 진, 데빌진에 비해 평가가 박하던데 그 이유를 듣고 싶어요. 가장 그 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계횡이 너무 잘 피해지고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웨너퍼의 부재로 인해서 시계횡 잡을 수 있는 그런 중단 기술도 좀 많이 좀 힘들고 이제 상대방을 그 많이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가려면 그 손의 피지컬이 좀 많이 요하는 캐릭터예요. 근데 뭐 진이라든지 데빌진은 웨너퍼로 이제 타이밍으로 상대방이 뭐 호밍 기능을 좀 막을 수도 있고 압박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직장과 방송 병행하면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직장이 없었을 때에는 좀 이제 심적으로 힘들었는데 지금은 직장이 생기니까 이제 심적 안으로는 되게 그래도 기댈 곳이 있는 느낌이라 괜찮은데 아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몸이 너무 피곤해요.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일 끝나고 집에 오면은 요즘 1시간, 2시간 스트리밍 하면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 이제 챗바퀴 내에서 굴러가면서 지내는 게 많이 피곤하긴 한데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예. 풍신류 고수분들이랑 친분이 다 있으신 것 같은데 요즘도 서로 잘 지내시나요? 다 잘 지내죠. 예. 풍신류 하는 사람들은 다들 의리가 넘치기 때문에 예. 다들 연락하고 잘 지냅니다. 초풍 못쓰기, 나랑 못쓰기. 와 이런 거의 뭐 이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급인데 나랑 못쓰기가 나은 것 같아요. 예. 초풍은 허쳤을 때라도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카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철권 시리즈는 무엇인가요? 진짜 재밌게 했던 거는 그 6 때였고 지금도 충분히 재밌긴 한데 근데 이제 그 분위기가 좀 틀리잖아요. 이 6 때는 그 현장에 가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뭐 어떻게 지내냐 뭐 밥은 먹었냐 이런 대화를 하면서 했던 철권의 느낌이랑 지금은 이제 그
다 각자 개인의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지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밌게 했던 건 식수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재밌는데, 그러니까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식스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로써 이제 전부 Q&A 답변을 다 드렸고,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만 명이 넘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영상미와 뭐 좋은 대회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제 채널 봐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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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와 좋아요, 구독, 까먹겠습니다.